이주영입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입니다. 세 번, 네 번 속으면 그 사람의 판단력을 의심해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겠다며 무려 1조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제가 소아응급센터에 있을 때 소아전문응급센터 하나당 연간 6억도 많다며 체불하고 삭감하고 모멸감을 안기며 의료진들을 내쫓았던 정부입니다. 3개월간 1조, 1년이면 4조입니다. 10년이면 40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정부는 쓸 수 있는 돈을 안 썼던 것이고 앞으로 이 지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인권과 노동법 따위는 적용하지 않은 채 전공의들을 헐값으로 갈아넣지 않고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임을 정부는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 수련 환경을 즉시 개선해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 특위가 그 바이오 업체들 줄줄이 들어와 있고 의학 교육 받은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를 말하는 거라면 정부는 대학의 고등교육, 의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전문 교육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월까지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학사 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2개월이면 의대 교수가 될 자격이 갑자기 갖추어지고 내년 학사 일정에 맞춰 채용만 완료되면 즉시 의대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소아응급을 10년 했지만 정식 교수 자리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료교수로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의사였지만 진료를 넘어 학생 교육, 의학 연구까지 모두 가능한 역량이 되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의학교육연구원 인증의과대학이며 우리나라의 임상의학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해외 학회에만 나가보아도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의학의 선도국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불을 질러놓고 뭘 다시 선진화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거짓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단계로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가능하다면 제가 여기가 아니라 소아응급실에 있던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모든 것이 붕괴하고 있다고 의료계가 비명을 지른 지가 이미 5년이 넘었습니다. 이 재정의 투입이 가능하다면 정부는 의료가 붕괴할 때까지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며 의료진과 병원에 한국 의료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것이고 가능하지 않다면 또 한 번의 사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필수 의료의 수가는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모종의 협상 과정을 통해 의원급 1.9%, 병원급 1.6% 인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은 10%가 오른 조산원,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3.6%가 오른 한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살리겠다고 하는 필수 의료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필수 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해한다. 진행하겠다. 노력하겠다. 제가 들은 말만 도대체 몇 명에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양당에서 비슷한 법안까지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판결이 의료계를 뒤흔듭니다. 80대 파킨슨 환자 맥페란 사건. 80대 구토쇠약 환자에게 수액과 맥페란을 처방했고 일시적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증상의 악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판사는 그 진료의 내용을 상해로 규정하면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모든 약에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소아의 경우 약전을 통째로 뒤져봐도 만 2세 미만에서 안정성이 입증되었다는 약은 다섯 손가락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씁니다. 부작용보다 작용의 이득이 더 크리라는 전문가적 판단 없이 문헌상 100% 안전한 약만 쓰겠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구토에 쓸 수 있는 허가받은 약은 맥페란 단 하나였습니다. 소아와 고령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쓸 수 있는 약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리라는 예상하에 씁니다. 다른 약도 있기는 합니다. 온단 세트로는 구토에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응급의학 교과서에도 초기 선택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항암 치료 중이 아닌 이상 구토하는 환자에게 온단 세트론을 쓰면 그렇게 쓴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한 나쁜 놈이 됩니다. 대한민국 환자들은 과잉 진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 진료를 공개되지도 않은 심평원 고시에 맞춰 못 쓰게 만드는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중임을 아셔야 합니다. 약을 썼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상해죄로 형사처벌, 약을 쓰지 않으면 소극적 치료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또 책임을 묻고, 전 세계가 인정할지라도 대한민국 심사평가원이 인정 못하겠다는 약을 쓰면 과잉진료라는 비난에 진료비 삭감과 약값의 5배수 환수가 날아옵니다.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들에게 뭘 더 어쩌라는 건지 정부는 대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도 정부의 반복되는 공수표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 의사들의 판단력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정부에게 말합니다. 의료진들에게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전문성을 신뢰할 테니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용감하게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그리고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지 손발 다 사슬로 묶어놓고 콩밥 위에 메추리알 하나 얹어주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적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비가역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정부는 필수 의료 패키지, 아니 의료 망국 패키지를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